저에게 마음 아픈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중학생 때 저는 두 명의 같은 반 친구와 그부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항상 함께했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. 저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부 한 명이 우리의 우정에 불신을 가져왔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다투었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우정에 생긴 틈은 나날이 커졌고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. 친구들의 상처주는 말들은 여전히 제 마음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.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가 긴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은 것과 같았습니다. 저는 그 친구가 다른 그부들에게 했던 저에 대한 수많은 편견의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손에 들고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희망찬 기대를 품고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첫날 네 명의 여자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.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제가 중학교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앞으로 더 밝은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그러나 며칠 후에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들은 온종일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. 처음에는 여전히 한 명의 친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. 그런데 남은 친구가 둘만 있는 건 너무 지루하다며 저를 떠났습니다.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난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왜 결국엔 친구들이 항상 나를 떠나게 되는 걸까? 이때 제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.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. 눈물이 흘렀습니다. 결국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진정한 친구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십니다.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. 그분께 와서 그분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? 저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런 친구를 갖기 원합니다. 그분께 와서 그분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